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입니다. 샬롯 브론테는 영국의 작가로 1816년 요크셔주의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5살 때 어머니를 여윈 뒤 10살도 되기 전에 두 언니를 잃었으며 다 자라서는 남동생과 여동생, 두 동생을 잃는 등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842년 교원 자격증을 얻기 위해 브리셀의 학교에 입학하였고 그곳에서 가정을 가진 애제 교수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게 되는데 그녀의 처녀자 교수나 빌렛 같은 작품에 그에 대한 사모의 감정이 형태를 달리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1854년 아버지의 보좌역을 맡았던 니콜스 목사와 결혼했으나 그 이듬해 폐결핵에 걸려 39세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샬롯은 짧은 생을 살았기에 그리 많은 작품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오늘날까지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피력했고 단번에 근대 작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많은 독자를 사로잡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8. 이틀이 지났을 무렵 마부는 나를 위트 크로스라는 곳에서 내려주었다. 내가 지불한 마차삭스로는 더 이상 태워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길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길 양쪽으로 히스가 무성하게 피어 있었다. 나는 히스 속으로 곧장 걸어 들어갔다. 바위 옆에는 히스가 더욱 무성했다. 캄캄할 정도로 히스가 무성한 곳을 무릎까지 빠지며 걸었다. 히스가 양쪽으로 높이 솟아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부터 바람 한 점 들어올 데가 없었다. 그곳에 자리를 잡은 나는 숄을 두겹으로 접어서 입을 대신 몸을 덮었다. 슬픔으로 가득 차지만 않았던들 내 휴식은 참으로 즐거운 것이 되었으리라. 슬픔은 크게 상처를 입은 자리를, 내부의 출혈을, 끊겨버린 삶의 줄을 한탄에 마지 않았다. 로체스터 시와의 그 비참한 운명을 생각하고는 가슴을 부르르 떨며 아픈 동정심에 울었다. 나는 괴로운 생각에 지쳐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눈을 떴을 땐 이미 태양이 온누리에 충만해 있었고 꿀을 모으러 벌들이 히스의 언덕을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있었다. 나는 다시 위트 크로스로 가기 위해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쉬지 않고 걸어 더는 걸을 수 없을 만큼 기진맥진하여 마음도 손발도 무감각하게 되었을 때 교회의 종소리를 들었다.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얼마간 걸어가니 언덕과 언덕 사이에 아까 한 시간 전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촌락과 첨탑이 보였다. 오후 2시쯤 나는 마을로 들어섰다. 거리의 외딴 곳에 빵을 진열해 놓은 작은 상점이 있었는데 나는 그 빵이 먹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상점 안으로 들어갔다. 상점 안에는 여자 한 명이 앉아 있었는데 나를 신분이 높은 기부인쯤으로 알았는지 은근한 태도로 다가왔다. 무얼 드릴까요? 부끄러워 생각했던 대로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다. 돈 대신 장갑이나 손수건이라도 받아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피곤하니 좀 쉬게 해달라고 했을 뿐이었다. 손님이라고 기대했던 그녀는 앉으라고는 했으나
차갑기 그지없었다. 얼마 동안 쉰 후 그 상점을 나왔다. 나는 빵 한 조각도 얻어먹지 못한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나는 이 집 저 집을 쳐다보면서 걸었다. 가끔 대문을 두드려서 가정부가 필요하지 않냐고 묻기도 했다. 길 잃은 굶주린 개처럼 방황하고 있는 동안에 이럭저럭 저녁때가 되었다. 들판을 가로질러 가다가 교회당의 첨탑을 보고는 그곳을 향해서 걸음을 재촉했다. 이 교회의 정원 한가운데에는 작기는 했지만 훌륭한 집이 한 채 있었다. 틀림없이 교회의 목사관이었다. 누구 하나 아는 사람 없이 낯선 고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은 목사에게 소개나 도움을 청하는 일이 흔히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이곳이라면 조언을 구할 수 있을 듯 했다. 그래서 나는 그 집 앞에 도착해 용기를 내어 부엌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일자리나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었다. 나는 또다시 걷기 시작했다. 해가 지기 조금 전에 어느 농가 앞을 지나게 되었다. 마침 문을 열어놓은 채 농부가 치즈 바른 빵을 먹고 있었는데 나는 그곳에서 겨우 빵 한 쪽을 얻을 수가 있었다. 지붕 밑에 잠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바 있는 숲속으로 잠자리를 정했다. 그러나 그날 밤은 비참하게도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땅바닥은 축축하고 공기는 차가웠다. 게다가 몇 번인가 내 옆을 지나가는 침입자가 있어서 서너 번 잠자리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다. 새벽이 다가오자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다음 날은 온종일 비가 내렸다. 독자들이여, 그날의 일을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시지 말기를. 전날처럼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전날처럼 거절당하고 전날처럼 굶었다. 단지 한번 먹을 것이 입에 들어갔을 뿐이다. 어떤 농가의 문 앞에서 한 소녀가 식은 돼지죽을 구유에 던져 넣으려는 것을 얻어먹었다. 비에 젖은 황혼이 짙어갈 무렵 나는 한 시간가량 걷고 있던 차도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너무 지쳐버렸다. 더 이상 걸을 수도 없다. 오늘 밤에도 길에서 자야 한단 말인가? 비가 이렇듯 쏟아지는데 이 차디차고 젖은 땅을 베개로 삼아야 한단 말인가? 그렇다고 해도 달리 어떻게 할 방도가 없지 않은가? 나를 재워줄 사람은 없을 테니까. 이처럼 굶주리고 춥고 외로운 기분에 잠긴 채 아무 희망도 없는 오늘 밤의 노숙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아마 난 아침이 되기 전에 죽어버릴 거야. 그런데 어째서 죽는다는 것에 체념이 생기지 않을까? 어째서 아무 가치도 없는 이 생명을 이어가고자 길을 쓰는 것일까? 그것은 로체스터 씨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아, 하느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구해주소서, 인도해주소서. 나는 사거리와 샛길을 지나 다시 한번 언덕 근처까지 갔다. 그곳에서 나는 거의 히스들판과 다름없는 황폐한 밭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다. 거리나 사람의 통행이 잦은 길보다는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다.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때 멀리 있는 늪과 언덕 사이에 어두컴컴한 곳에서 불빛이 하나 반짝거리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 나는 그것이 도깨비불이 아닌가 했다. 그래서 곧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더 멀어지거나 가까워지지도 않은 채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이 크게 번지는지 어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만히 지켜보았지만 불은 작아지지도 커지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는 틀림없이 그 불빛이 인가의 촛불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다 치더라도 도저히 거기까지 걸어갈 수가 없어. 너무 멀어. 아니, 저 불빛이 1야드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문을 두드린다고 해도 쫓겨나겠지.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에 얼굴을 묻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쓰러진 채로 있었다. 싸늘한 밤바람은 언덕을 넘어 나를 스쳐서 저 멀리로 사라져버렸다. 쉬지 않고 퍼붓는 비는 이제 아무 감각이 없는 듯한 내 피부까지 스며들었다. 이 몸이 얼어서 움직이지 않는 얼음이 되어버릴 수만 있다면.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나의 육체는 차디찬 빛발 사이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힘을 다해 지친 다리를 질질 끌며 불빛을 향해서 걸어갔다. 걸으면서 나는 두 번이나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나서 기운을 냈다. 그 빛은 나의 한 가닥 희망이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 불빛이 있는 데까지 가야 했다. 그러나 내가 그 불빛에 가까이 다가가자 그 빛은 사라져버렸다. 나와 빛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던 것이다. 앞에 가로놓여 있는 검은 물체에 손을 뻗었다. 그것은 낮은 돌담이었다. 손을 계속 더듬자 문이 만져졌다. 힘을 내어 밀자 돌적이가 움직이면서 문이 열렸다. 문을 들어서서 숲을 지나자 한 채의 나지막한 집이 윤곽을 드러냈다. 그러나 길잡이가 되었던 불빛은 어디에도 없었다. 사방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나는 문을 찾으면서 집 모퉁이를 돌았다. 그 다정한 불빛은 땅 위에서 불과 1피트도 못 되는 창살이 달린 마룻목골의 창문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무슨 덩굴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무성히 자란 잎사귀가 창이 있는 벽 전체를 뒤덮고 있었기 때문에 창이 더욱 작아 보였다. 내가 몸을 굽히고 창 위로 삐져나온 잎사귀 투성이에 나뭇가지를 밀어내자 집안의 모습이 한눈에 보였다. 모래 빛깔의 마루와 깔끔하게 닦아놓은 거실, 호두나무로 만든 찬장, 그리고 괴종시계, 흰 전나무로 만든 식탁과 몇 개의 의자 등이 보였다. 그리고 나의 등대였던 촛불이 식탁 위에서 타고 있었다. 그 촛불 옆에는 어쩐지 좀 우악스러워 보이는, 그러나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노파가 앉아서 열심히 양말을 뜨고 있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을 그저 휙 둘러보았을 뿐이고 내 흥미를 끈 것은 젊고 아름다운 두 여인이었다. 한 여인은 낮은 흔들 의자에, 또 한 여인은 좀 더 낮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모두 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거무스름한 상복은 아름다운 그녀들의 목덜미와 얼굴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다. 이 간소한 부엌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그녀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식탁 옆에 있는 노파의 딸은 아닌 것 같았다. 왜냐하면 노파는 시골뜨기 같았고 그녀들은 어느 모로 보나 우아하고 교양이 높은 여인들로 보였기 때문이다. 사람 사이에 놓인 작은 탁자에는 두 자루의 촛불과 두꺼운 책이 두 권 놓여 있었는데 그녀들은 손에 들고 있는 책과 그것을 대조하면서 마치 번역을 할 때 모르는 낱말을 찾기 위해 사전을 뒤적거리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 두꺼운 책을 뒤적이고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한 아가씨의 목소리가 고요한 정막을 깨뜨렸다.
들어봐요, 다에나. 프란치와 늙은 다니엘은 밤에 함께 있었어. 그런데 프란치가 공포에 질려 깨어난 후 꿈 이야기를 하고 있어. 들어봐요. 이렇게 말하고 작은 목소리로 무엇인가를 읽어내려 갔다. 나는 한마디도 그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프랑스어도 라틴어도 아니었다. 난 이 구절이 마음에 들어. 고개를 든 채 귀를 기울이고 있던 또 한 아가씨가 조용히 난로불을 바라보며 방금 읽은 구절을 암송하고 있었다. 괴종시계가 10시를 쳤다. 노파가 뜨개질감에서 고개를 들며 일어섰다. 밤참이 생각나실 텐데 세인트 존 도련님도 돌아오시면 시장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노파는 식사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아가씨들도 일어섰다. 그들은 거실 쪽으로 가려는 듯 했다. 이때까지 정신없이 그녀들을 바라보느라고 나는 나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잊고 있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 정신으로 돌아온 나는 방 안의 사람들과 내 처지를 비교해 보았다. 서로 처지가 대조적이기 때문에 전보다도 훨씬 더 쓸쓸하고 절망적인 기분을 느껴야 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하룻밤에 잠자리를 베풀어 줄 만한 동정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듬거리며 입구를 찾아 망설이다가 노크를 했다. 무슨 일이요? 노파는 손에 든 촛불로 나를 훑어보면서 깜짝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든지 좋으니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그리고 빵도 조금만 주셨으면 하고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던 의심의 기색이 노파의 얼굴을 스쳐갔다. 빵은 주겠소만 불황인을 집에서 재울 순 없어요. 당치도 않은 말이지. 하지만 당신에게서 내쫓기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 갈 데가 없어요. 그야 어디로 가서 뭘 하든 당신이 알아서 할 몫이지. 나쁜 짓은 안 되지. 자, 동전 한 푼을 줄 테니 어서 돌아가시오. 동전 한 푼으로 제 굶주린 배를 채우진 못해요. 게다가 이젠 한 발자국도 더 걸을 힘이 없어요. 제발 문을 닫지 마시고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부탁입니다. 문을 닫아야겠소. 비가 들이쳐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 충실하지만 완고한 화인은 문을 소리나게 닫고 안에서 잠가버렸다. 이젠 절망이었다. 극도의 굶주림과 절망에서 오는 고통 때문에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겼다. 이젠 아주 지쳐서 한 발자국도 더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나는 비에 젖은 문 앞 계단에 쓰러진 채 신음소리를 냈다. 형언할 수 없이 괴로운 나머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용기를 내려고 길을 썼으나 헛수고였다. 난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중얼거렸다. 나는 하느님을 믿어. 하느님의 뜻을 고요히 기다리기로 하자. 나는 이런 말을 속으로 생각했을 뿐 아니라 입 밖으로 중얼거리며 갖가지 서글픈 생각을 가슴 속에 밀어넣은 채 참으려고 애를 썼다. 바로 그때였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 않으면 안 되지만 하는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렸다. 그러나 가령 당신이 배고픔 때문에 여기서 죽는다면 그것은 천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셈이 되는데 그것이 인간 모두의 운명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이젠 죽음의 순간에서
구원을 얻을 가망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던 나는 뜻밖의 소리에 깜짝 놀라 물었다. 누군가가 바로 곁에 있었다. 새로 나타난 이 사람은 요란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세인트 존 도련님이요? 그래, 그렇소. 빨리 문을 여시오. 어머나, 비를 이렇게 맞았으니 얼마나 추우시겠소. 참 고약한 날씨군. 자, 어서 들어오세요. 누이들도 많이 걱정하고 계신다오. 게다가 마을에 못된 사람들이 와서 얼쩡거리는 것 같아요. 아까는 어떤 여자 거지가 와서. 어머나, 아직 있군요. 저기 누워있네요. 일어나, 저런 세상에 썩 꺼지래도. 조용히, 한나. 저 여자와 할 말이 있소. 필시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으니 한번 들어봐야겠소. 아가씨, 어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갑시다. 나는 간신히 몸을 가누고 일어나서 깨끗하고 밝은 부엌난로 앞으로 갔다. 그때 마침 머리가 빙빙 돌아 쓰러졌는데 다행히도 의자가 받쳐주었다. 의식은 잃지 않았지만 잠시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굶어서 그런 게지. 한나, 우유와 빵을 좀 갖다 줘요. 한나가 빵을 떼어 우유에 담가서 그것을 내 입에 넣어주었다. 나는 그들이 주는 대로 먹었다. 처음에는 먹을 힘도 없었지만 곧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처음에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아. 세인트 존은 이렇게 말하며 우유 주전자와 빵 담은 접시를 치웠다. 조금 더요. 더 먹고 싶어하는 눈치예요. 지금은 더 이상 줘서는 안 돼. 이제 말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봐. 이름을 물어봐라. 나는 입을 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대답했다. 저는 제인 엘리어트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나는 전부터 가명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어디 사세요? 가족들은 있습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누구든 아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올까요?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나는 이 집의 문지방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여기 사는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한 이상 이미 추방자도 방랑자도 아니며 이 넓은 세상에 버림받지 않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이제는 거지 행세를 그만두고 본래의 내 태도와 성격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나는 다시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고 세인트 존 씨가 나에게 설명을 요구했을 때 지금 대답하기엔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말했다. 오늘 저녁에는 자세한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나는 대답했다. 내 기력으로는 짧은 대답밖에 할 수가 없었다. 다이애나가 말을 받았다. 당신 말은 당신이 필요한 도움은 이제 다 받았으니 다시 비오는 황야로 쫓겨나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선의에 차 있었다.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생각했다. 벼랑간 용기가 솟았다. 그녀의 다정한 시선에 미소로 답하면서 말했다. 당신을 믿고 있어요. 내가 만일 주인 없는 들깨라 해도 당신은 오늘 밤에 나를 이 난로 곁에서 쫓아내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만은 용서해 주세요. 숨이 차서 어쩔 수가 없어요. 말을 하면 경련이 일어날 것 같아요.
세 사람은 나를 찬찬히 바라보다가 모두 입을 다문 채 자리를 피해 주었다. 잠시 후 나는 하녀의 부축을 받아 가까스로 층계를 오를 수 있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내 옷이 벗겨지고 이내 따스하고 마른 침대가 나를 맞아주었다. 나는 신에게 감사하고 격심한 피로 속에서도 신의 은총에 비할 데 없는 기쁨을 맛보며 잠들었다. 29. 그날 밤으로부터 사흘 동안의 기억은 지극히 희미할 뿐이다. 사흘째로 접어들자 나는 좀 정신을 차렸다. 나흘째가 되자 입을 뗄 수도 있었고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일어나 앉기도 하고 돌아누울 수도 있게 되었다. 점심 식사 시간쯤 되었다고 생각할 무렵 한나가 죽과 버터를 바르지 않은 토스트를 갖다 주었다. 나는 그것을 맛있게 먹었다. 한나가 나가버린 다음 한결 마음이 든든하고 기운이 생기는 듯 했다. 나는 일어나고 싶었다. 침대 옆 의자 위에는 깨끗이 세탁해서 말려놓은 내 소지품이 놓여 있었다. 지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5분마다 쉬면서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다. 나는 방을 나와 난간의 의지에서 기어가다시피 돌층계를 내려가 천장이 낮고 좁은 복도를 지나 부엌에 가 닿았다. 부엌은 새로 구워놓은 먹음직스러운 빵의 향기와 훈훈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한나가 그곳에서 빵을 굽고 있었다. 어머나, 일어나셨네. 좀 나아지셨군. 멋하면 그 난로가 내 의자에 앉으시오. 그녀는 흔들 의자를 가리켰다. 나는 그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빵가마에서 몇 개의 빵덩어리를 꺼내며 무뚝뚝하게 말했다. 여기 오기 전에도 거지 행세를 하며 다닌 적이 있소? 나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화를 내봤자 소용없는 일이고 그녀에겐 정말 거지처럼 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나는 또렷또렷한 목소리로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를 거지로 본 것은 당신의 착각이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나 이댁 아가씨들과 조금도 다를 게 없어요. 한참 동안 잠자코 있다가 그녀가 물었다. 알 수 없는 일이군. 아가씨는 집도 없고 돈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글은 배웠수? 그럼요.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기숙학교엔 못 가봤을 테지. 저는 기숙학교에서 8년이나 있었어요. 노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럼 왜 혼자 독립해 살아가지 못하는 거요? 혼자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틀림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 제게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이 집의 이름은 뭐죠? 매시엔드. 늪지의 언저리란 뜻 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무어하우스 고원의 집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죠. 이 댁에 사시는 신사 양반은 세인트 존 씨라고 합니까? 그래요. 하지만 그분은 이 집에서 사시지 않는다오. 잠시 동안 여기 다니러 오셨을 뿐이라오. 보통 계시는 데는 모튼의 자기 교구예요. 한나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좋아했다. 내가 구주베리 열매를 따고 그녀는 파이의 반죽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돌아가신 이 집의 주인 부처 이야기며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것저것 자세히 해주었다. 구주베리 열매를 다 따고 나서 나는 두 아가씨들과 오빠 되는 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 물었다. 산책하러 모튼까지 갔어요. 하지만 30분 후
잠하시는 시간까지는 돌아올 거예요. 그들은 한나가 말한 대로 30분 후에 돌아왔다. 세인트 존은 나를 보자 고개를 숙여 잠깐 인사를 하고 지나갔지만 두 아가씨들은 걸음을 멈췄다. 메어리는 벌써 아래층으로 내려올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져서 기쁘다며 친절하고 상냥하게 말했다. 다이애나는 내 손을 잡더니 고개를 숙여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여긴 당신이 들어올 곳이 못 돼요. 이따금 메어리와 내가 부엌에 들어오는 일은 있어도 당신은 손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거실에 계셔야 해요. 다이애나는 말을 계속했다. 자, 이리 오세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그녀는 내 손을 잡아 일으켜 방으로 데리고 갔다. 자, 여기 앉으세요. 그녀는 나를 소파에 앉혔다. 우리들이 모자를 벗고 차를 준비할 동안만 앉아 계세요. 그 여자는 나와 세인트 존만 남겨놓은 채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거실은 작은 편이고 매우 간소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깨끗하고 아담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 세인트 존은 그의 누이 동생이 돌아올 때까지 내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곁눈질 한번 하지 않은 채 책인지 신문인지를 읽었다. 다이애나는 차 준비를 하면서 들락날락 하고 있었는데 오븐에서 구운 조그마한 과자를 한 개 가져다 주었다. 자, 들어보세요.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아침부터 죽 밖에는 아무것도 안 드셨다고 한나가 말하던데. 나는 그것을 사양하지 않았다. 나의 식욕은 되살아났다. 세인트 존은 책을 덮고 식탁으로 다가와 자리에 앉더니 그림책에서나 볼 수 있는 듯한 푸른 눈으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무척 시장하신가 보군요. 그가 말했다. 네, 그래요. 사흘 동안 미열 때문에 굶은 것이 당신에겐 오히려 좋았소. 처음부터 식욕이 당기는 대로 먹게 내버려 두었더라면 위험했을 겁니다. 이젠 좀 먹어도 좋겠지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먹는 것은 아직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세지는 것도 오래가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경솔하고 서투르게 말했다. 그러실 테죠. 그가 쌀쌀맞게 대답했다. 댁에 친구 되시는 분의 주소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편지를 내죠. 그럼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겠지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가족도 친구도 없습니다. 그럼 당신은 모든 관계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어떤 사람과도 저는 털끝만한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나는 이미 차를 마셨고 차를 마시고 나니 술을 마신 것처럼 기운이 꽤 회복되었다. 그것은 약해진 신경에 새로운 힘을 불러일으켜서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려고 하는 이 젊은 재판관을 향해 침착하게 응대하도록 했다. 세인트 존 씨, 잠시 후 나는 그에게 솔직히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당신과 당신 동생들께서는 제게 과분한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는 아무리 감사를 드려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과거의 고백을 어느 정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재워주신 이 불황자의 과거를 제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 한에서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에 폐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아로 자란 목사의 딸입니다. 양치는 제가 철이 들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저는 친지의 눈칫밥을 먹으며 자랐고 자선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학생으로서 6년,
교사로 인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정교사가 되기 위해 1년쯤 전에 로드를 떠났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구해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곳으로 오기 나흘 전까지 지냈는데 떠나오게 된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으며 또 말씀드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틀 밤을 노숙하고 이틀 동안 인가의 문턱 안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한 채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단 두 번밖에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제게 대게 처마 밑에서 굶어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셨을 때 피로와 굶주림과 절망 때문에 저는 거의 죽음의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이렇게 당신과 당신 동생들의 크나큰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분에게 말을 하게 해선 안 돼요, 오빠. 내가 말을 마치자 다이애나가 말했다. 또 흥분해서도 안 돼요. 소파에 가서 앉아요. 그러나 세인트 존은 잠시 동안 생각을 하더니 여전히 냉정하고 날카로운 말투로 다시 물었다. 당신은 언제까지나 우리들에게 신세 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겠지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누이들의 동정, 특히 내 자애의 곁에서 벗어나고 싶으시죠. 우리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뿐이에요. 일만 있다면 아주 초라한 시골집이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제발 여기 머물게 해주세요. 저는 집 없이 방황하며 겪은 두려움을 두 번 다신 맛보고 싶지 않아요. 당신도 알다시피 동생들은 당신이 이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심이라면 내 나름대로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세인트 존은 그렇게 말한 뒤 차를 마시기 전에 읽고 있던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나는 곧 그 자리를 물러나왔다. 30. 무어하우스 사람들은 무척 다정하고 상냥했으며 나는 갈수록 그들이 좋아졌다. 3, 4일쯤 지나자 건강이 상당히 회복되어 하루 종일 침대를 떠나 때로는 산책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럭저럭 한 달이 지나갔다. 다이애나와 메어리는 무어하우스를 떠나 영국 남부의 번화한 대도시로 가정교사 자리를 얻어 지금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생활과 환경으로 떠나게 되어 있었다. 세인트 존은 나를 위해서 구해보겠다고 약속한 일자리에 대해서 아직 아무 언급도 해주지 않았으나 이제 내가 일자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긴급하고 꼭 필요한 일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세인트 존과 객실에서 단둘이 있게 되었다. 내가 용기를 내어 말을 꺼내려고 하자 그가 먼저 말을 꺼내서 나의 곤란함을 덜어주었다. 내가 그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얼굴을 들고 내게 물어볼 말이 있소? 하고 물었다. 네, 제가 맡아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혹시라도 알아보셨나 묻고 싶어서요. 한 3, 4일 전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이 집에서 행복해 보이고 게다가 누이들도 확실히 당신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신과의 교제가 동생들에게 위안이 되는 것 같아 머지않아 동생들이 여기를 떠나게 될 때까지는 여러 사람들의 행복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사흘만 있으면 떠나실 게 아니에요? 하고 내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이들이 떠나면
나는 모튼의 목사관으로 돌아갑니다. 한나도 나와 함께 가지요. 그리고 이 집은 잠가둘 계획입니다. 알아보셨다는 일이란 어떤 거지요? 이렇게 시간만 보내는 바람에 일자리를 잡는데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 염려되는군요. 아, 아니 그럴 리야 없지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당신 마음 여하에 달렸으니까. 그는 입을 다물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가 싫은 듯 했다. 나는 조바심이 났다. 안절부절 못하는 몸짓이나 간절히 대답을 기다리는 듯한 시선으로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태도는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도 효과가 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도 내 기분을 그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세인트 존은 설교를 할 때처럼 침착하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자신이 가난하고 이름도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그런 일자리밖에 제공할 수 없소. 당신 같으면 그런 일을 인격을 타락시키는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동족을 향상시키는 일이라면 그다지 품위를 해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명하리다. 내 제안이 얼마나 빈약한 것인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일인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부친께서 돌아가셨고 자유로운 몸이 된 이상 나는 모튼에서 그리 오래 머물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마 1년 이내에 모튼을 떠날 테지만 있는 동안은 전력을 다해서 모튼의 개화에 힘쓸 생각입니다. 2년 전 내가 왔을 때 모튼에는 학교가 없었고 가난한 집의 어린애들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번엔 여자 아이들을 위해서 제2의 학교를 세울 작정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건물을 빌리고 있습니다. 그 건물 바로 옆에 방이 두 개 있는 조그만 집이 달려 있는데 여선생이 거처할 방은 이곳에 있습니다. 선생의 봉급은 1년에 30파운드. 그 집은 벌써 시설과 가구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극히 간소한 것이지만 올리버 양이라는 소녀의 호의로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리버 양은 저 골짜기에 있는 바늘 제조 공장 겸 주철 공장 소유주의 딸인데 그분이 고아원에서 데려온 고아 소녀가 선생의 일을 돕는다는 조건으로 그곳의 선생이 되어주시겠습니까? 그는 이 부분에서 약간 급하게 말을 했다. 이 제안에 내가 화를 낼까 아니면 거절의 말로 대꾸하지나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다소는 나의 심정을 추측했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 내 기분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일자리가 내게 어떻게 보이는지 그로서는 종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사실 그것은 천한 일이었다.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안전한 도피처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세인트 존 씨, 감사합니다.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맡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씀드린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마을의 초등학교입니다. 당신의 학생은 가난한 사람들의 딸들 뿐 기껏 좀 낫다고 해야 농장을 가진 농부의 딸들입니다. 뜨개질, 바느질, 읽기, 쓰기, 세마기 이런 것들이 당신이 가르쳐야 할 과목입니다. 당신의 재능은 어떻게 하죠? 당신의 마음에 크게 차지하고 있는 정서와 취미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필요할 때까지 잘 간직해 두지요. 몸에 밴 것은 썩지 않으니까요. 그럼 당신이 맡으실 일이 어떤 것인지는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 일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내일 제가 살집으로 옮기겠어요. 좋으시다면 내주부터 학교를 시작하지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오. 다음 날 나는 모튼을 향해서 그 집을 떠났고 그 다음 날 다이애나와 메어리는 먼 BC를 향해 출발했다. 한 주일 있다가 세인트 존과 한나는 목사관으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무어하우스는 텅 비게 되었다. 31. 나의 집은 작은 시골집이었다. 벽을 하얗게 칠한 작은 방에는 페인트를 칠한 의자가 4개, 책상, 괴종시계, 그리고 서너 개의 접시와 셀프산 질그릇 찬장을 넣어둔 찬장 등이 있었다. 그 위는 부엌과 같은 크기의 침실이었는데 전나무로 만든 침대와 옷장이 있었다. 저녁 때였다. 나는 내 심부름을 맡은 고아 소녀에게 오렌지 한 개를 주어서 돌려보냈다. 나는 난로가에 혼자 앉아 있었다. 오늘 아침 초등학교 문을 열었다. 학생은 20명이었다. 그 아이들의 말은 이 지방 특유의 사투리였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 무척 애를 써야 했다. 무지하고 게다가 무례하고 난폭해서 걷잡을 수 없으리만치 사나운 애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온순하고 무엇이나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서 나를 기쁘게 해주는 아이들도 있었다. 나면서부터의 우수성이라든지 순결함이라든지 혹은 총명이니 친절한 감정 등은 신분이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의 마음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 임무는 어린 싹들을 훌륭히 길러내는 것이었다. 나는 틀림없이 이 직분을 완수하는 데서 행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에 잠겨 있던 나는 일어서서 문 있는 대로 다가가 추수기에 해지는 풍경과 내가 사는 작은 집 앞에 고요한 들판을 바라보았다. 들판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새 내가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깜짝 놀랐다. 왜 우는가? 로체스터 씨와 함께 있을 수 없게 된 운명을 생각하고 절망적인 슬픔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분의 자포자기와 극도의 분노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린 것이다. 나는 눈을 감고 돌로 된 뭉기둥에 머리를 기대고 있다가 얼마 안 있어 마당과 저쪽 풀밭 사이를 가로지른 쪽문 근처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났기 때문에 고개를 들었다. 개 한 마리가 코로 쪽문을 밀고 있던 참이었다. 그 개는 세인트 존의 포인터인 카로였다. 세인트 존은 팔짱을 끼고 쪽문에 기대어 있었다. 나는 들어오지 않겠느냐고 그에게 말을 걸었다. 아니요, 오래 지체할 수가 없소. 난 단지 누이들이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놓고 간 작은 꾸러미를 가져왔을 뿐이오. 그림 물감, 연필, 종이 따위가 들어있겠지요. 나는 그것을 받으러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반가운 선물이었다. 근무 첫날은 기대했던 것보다 힘들었습니까? 천만에요. 조금만 지나면 학생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시설이 당신의 기대에 어긋났을 겁니다. 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제 집은 깨끗하고 비바람을 막아줍니다. 가구들도 충분하고 쓰기에 편리합니다. 저를 실망시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5주일 전만 하더라도 제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거지에다 방랑자였어요. 지금은 친구들도 집도 일거리도 있는걸요. 저는 하느님의 은혜와
친구들의 친절과 은총이 넘쳐 흐르는 자신의 운명에 감사하고 있어요. 불만이라곤 조금도 없어요. 그렇지만 혼자 살기에는 외로울 텐데요. 저 작은 집은 컴컴하고 텅 비어 있군요. 저는 아직 조용한 기분을 즐길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만족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만나기 전에 당신이 어떤 과거를 갖고 있었는지는 물론 알 수 없지만 당신에게 과거를 회상케 하는 모든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기를 권합니다. 적어도 앞으로 몇 달 동안은 현재의 생활을 성실히 계속해 나가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는 계속해서 그의 특이한 억제된 듯하면서도 힘이 담긴 목소리로 자신의 체험과 1년 전 자기가 처음 목사 생활로 들어섰을 때의 일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말을 마치고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았다. 나도 바라보았다. 우리들은 쪽문으로 통하는 오솔길을 등지고 서 있었다. 풀이 뒤덮인 오솔길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고요하기만 했다. 그래서 은방울처럼 아름답고 명랑한 외침이 들렸을 때 우리는 깜짝 놀랐다. 안녕하세요. 세인트 존 씨, 잘 있었니, 카로? 목사님보다도 개가 더 빨리 친구를 알아보네요. 제가 들판의 끝에 들어서자마자 벌써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를 흔들던데요. 목사님은 아직도 제게 등을 쥐고 계시는군요. 그 말은 사실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는 낭낭한 목소리가 처음 들려올 때만 해도 깜짝 놀라더니 그 말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잠시 후 그는 겨우 돌아섰다. 마치 환상처럼 생각되는 것이 그의 앞에 나타나고 있었다. 그로부터 3피트쯤 떨어진 곳에 순백의 옷을 입은 사람, 작고 우아한 그림자가 나타난 것이다. 그 젊은 여성의 얼굴은 섬세하고 아름다웠다. 통통했지만 몸매도 아름다웠다. 눈은 아름다운 그림처럼 까맣고 큼직했다. 그 눈은 검고 매력적인 참으로 아름다운 눈썹으로 인해 한결 돋보였다. 희고 매끄러운 이마, 싱싱하고 윤기 흐르는 타원형의 뺨, 깨끗하고 고른 이, 작은 보조개가 있는 턱, 길게 늘어진 머리의 장식 등 그녀는 아름다움이 갖추어야 할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나는 경탄했고 마음속으로 그녀를 칭찬했다. 상쾌한 저녁이지만 혼자서 나오시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흰 꽃송이를 발로 밟으면서 세인트 존이 말했다. 어머나, 전 오늘 오후에 S거리에서 막 돌아왔는걸요. 목사님이 학교를 시작하셨다는 것과 새 선생님이 오셨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기에 차를 마시자마자 선생님을 만나 뵈러 곧장 계곡을 달려온 거예요. 이분이 선생님이신가요? 그녀가 나를 손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그렇습니다. 세인트 존이 대답했다. 모튼이 마음에 드세요? 그녀가 상냥스럽고 천진난만한 말투와 태도로 내게 물어왔다. 어린애 같긴 했어도 그녀의 태도는 나를 기쁘게 했다.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요. 학생들은 생각했던 것만큼 열심인가요? 네, 대단히. 집이 마음에 드시나요? 내가 방을 잘 꾸며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잘 꾸며놓으셨더군요. 앨리스 우드가 시중들게 한 것은 어떠세요? 정말 잘 고르셨어요.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럼 이 아가씨가 상속자인 올리버 양인가 봐. 미모라는 자연의 혜택뿐만 아니라 부자이기도 한 것 같아. 참 복도 많지.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제가 가끔 와서 가르치는 걸 도와드리겠어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요즘은 통 오시질 않는다고요? 올리버 양은 세인트 존을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오랫동안 베일 저택엔 안 들르셨죠? 오늘 밤엔 아버지 혼자 계세요. 게다가 몸도 조금 불편하시고 저와 함께 아버지를 무난 가지 않으시겠어요? 올리버 선생님을 찾아뵙기엔 적당한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인트 존이 대답했다. 적당한 시간이 아니라고요?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아세요? 지금 아버지는 말동무가 있었으면 하실 때거든요. 공장 문을 닫으면 아버지는 별로 할 일이 없으시답니다. 자, 목사님, 같이 가세요. 왜 그렇게 주저하고 침울해하세요? 세인트 존은 말없이 듣고만 서 있었다. 참, 잊어버리고 있었네. 그녀는 아름다운 고수머리를 흔들면서 말했다. 나도 참 경솔하고 주책도 없지. 용서하세요. 이런 수다에 상대하기 싫어하신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다이애나 언니와 메어리 언니도 떠나고 무어하우스는 문을 잠가버려 무척 쓸쓸하시겠어요. 참 안 됐어요. 가서 아버지를 만나주세요. 죄송하지만 오늘 밤은 안 되겠습니다. 올리버 양, 오늘 밤은 안 됩니다. 세인트 존은 마치 자동인형처럼 말했다. 이처럼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그만이 알고 있었다. 좋아요. 계속 고집을 부리신다면 전 돌아가겠어요.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슬도 내리기 시작하고요. 안녕. 그녀가 손을 내밀었으나 그는 손만 잠깐 잡았을 뿐이었다. 안녕히 가시오. 그는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인사말을 하고 총총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